자, 지금 보실 제품은 제가 디자인하고 커스텀한 레고 조닉 4입니다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 파크의 제작 의뢰를 드렸고 디자인은 제가 직접 하고 이 헤어 같은 경우에는 브릭스 파크에서 제작한 레고 조닉 헤어를 서비스로 좀 챙겨주셔가지고 이렇게 제가 특별히 헤어를 디자인하지 않고도 조닉과 매우 흡사한 헤어를 얻게 되었다. 그리고 이런 액자 뭐 베이스까지 다 서비스로 좀 권총하고 심지어 이 강아지도 서비스로 넣어주셨어요. 정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트레이킥스 타임. 제가 이번 레고 조닉을 디자인할 때 좀 신경 썼던 거는 이 수염이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 이 머리카락에 안 가려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를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고요. 그리고 조닉의 얼굴이라든지 표정 그리고 한 가닥 흘러내린 머리카락 요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썼습니다. 그리고 옆에 입가 옆에 팔자주름 있는 거 어떻습니까? 좀 싱크로율이 조닉 같나요? 또 조닉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강아지도 강아지인데 일단 얘가 1편에 나온 비글도 아니고 2편에 나왔던 그 퍼그 종류인데 영화에서는 검었잖아요. 검은색은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건 좀 안타깝게 검은색 없이 그냥 저 정도에 만족을 했고 그리고 조닉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이 또 머스탱 부품을 좀 개별 구매를 해가지고 커스텀으로 빌드를 했습니다. 또 그 이 머스탱 뒷면까지 스티커까지 다 재현이 되어 있게 만든 이 블랙 머스탱 차량과 커스텀이 이렇게 끝이 났다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. 이게 이제 일러스트 제가 디자인한 거 과정도 같이 올라갈 텐데 뭐 그런 식으로 디자인이 이루어지니까 참고하실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제품 가지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오늘 제품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면서 우리 모두 함께 키워가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. 자,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오겠습니다. 안녕.